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스티커 굿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정말 좋은 팁들과 그리고 고급스럽게 무광 라미네이트 코팅 무료 추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성원 에드피아 이렇게 치신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성원 에드피아 나오는데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도 되어 있고 지금 로그인도 한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메뉴바를 이렇게 봐볼게요. 메뉴바 상업인쇄, 디지털인쇄, 판촉물, 패키지, 기획상품, 셀프디자인, 실사출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좀 대량으로 할 때는 상업인쇄를 이용하고 소량으로 할 때는 디지털인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할 거는 대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상업인쇄를 일단 클릭을 해봅니다. 오늘은 저는 스티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스티커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형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할 게 직사각형 재단형이고요. 도무성형은 내가 원하는 모양, 뭐 동그라미나 타원 같은 걸로 원하는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밑에 세 개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가장 저렴하게 작은 직사각형 6 곱하기 4 크기로 뽑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재단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먼저 용지를 골라야 돼요. 75 아트는 75g 아트지라는 거고요. 왼쪽을 보면은 어떤 재질인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5 아트 이걸로 했을 때 가격이 나옵니다. 75 아트로 하고 그냥 단면 칼라로 하고 유광 코팅하고 크기는 4 곱하기 6 천장. 천장을 했을 때 한 건이 5,940원. 내가 만약에 A 그림과 B 그림을 두 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88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은 뭐 유포지도 있고요. 유포지 자세히 이렇게 어떤 건지 볼 수 있고 아트지 어떤 건지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밑에 보면은 약간 광택이 있죠? 광택 있는 거 원하시면은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람수가 작을수록 종이가 얇기 때문에 그 점도 체크포인트이고요. 아트지도 90g이지만 강접이냐 초강접이냐 이거는 붙였을 때 엄청 접착력이 좋으냐 그냥 좀 좋으냐 이런 거 차이예요. 그리고 모조지는 우리 일반적인 떡메모지가 모조지거든요. 그래서 모조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조지로 하시고 근데 여기 종이 종류에 따라서 지금 모조지로 했을 때 6,160원인데 아트지 75로 했을 때는 5,940원이죠. 종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저렴하고 인쇄도 꽤 잘 나오는 아트지 75g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후면 반칼이 있는데 뒷면에 그냥 칼집이 없으면은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를 지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로 방향으로 할 거냐 세로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 좋은 점은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지정 안 함으로 해놓고요. 유형은 일반이 저렴하고 맞춤으로 하면은 여기 보세요. 163,900원으로 바뀌죠? 독판이에요.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판형을 다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겁니다. 저는 일반으로 할 거고요. 대부분 단면 칼라 사도로 합니다. 스티커기 때문에 뭐 양면은 필요 없죠. 그리고 금방금방 이거 추가하는 거 있는데 추가하면 또 가격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단면 칼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코팅을 무료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유광 라미네이팅 코팅으로 할 거냐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으로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고급스럽게 이번에 하고 싶어서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에서 이제 포토샵 들어가서 4 곱하기 6 크기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배경이 있음, 이거는 동서남북으로 2mm씩 여백을 주고 할 건지 안 주고 할 건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건데 여기 작업 방법을 클릭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후면
방칼의 종류라든지 접수 가능한 사이즈라든지 재단 사이즈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방 2mm 여백 없음, 배경 없음으로 그냥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사이즈 다 40 곱하기 60mm로 했고요. 저는 이번에 3건을 할 거기 때문에 1000매씩 3건을 하면은 17,820원이 나온다. 여기서 배송비는 빠진 가격입니다. 나중에 배송비가 더 붙어요. 그리고 매수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500매로 했을 때는 13,200원인데 1000매로 했을 때는 17,820원이죠. 1500장을 추가하는데 몇천 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00매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신청은 제가 다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후가공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고 예상일이 이렇게 떠요. 이런 거를 다 정했으면은 이제 장바구니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또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포토샵을 사용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샵 열어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문서를 먼저 해야 돼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부터 보면은 제목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스티커 3종 60 곱하기 40으로 제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목 없음으로 해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폭은 밀리미터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폭 60, 높이 120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60 곱하기 40mm짜리 스티커 3장이지만 파일을 올릴 때는 그 3개를 눕혀서 붙여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60 곱하기 120으로 처음부터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해상도는 무조건 300으로 해주시고요. 그 이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 깨져요. 색상 모드는 인쇄용은 무조건 CMYK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비트는 8비트로 그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작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가로선과 세로선 이렇게 안내선이 있는데 보기에 누르시면은 눈금자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미 클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이 자 위에서 클릭을 해서 내리면은 안내선이 내려옵니다. 세로로 하면은 세로 안내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가로로 하면 가로 안내선이 나오고 요 선택 툴을 이용해서 다시 자 있는 쪽으로 보내버리면 없어집니다. 요거를 내려주시고 내리면서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서 4에 딱 맞춰주세요. 지금 왼쪽 보이시는 세로자 4에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내리는데 이제 8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모칸 3개 안에 이미지 3개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성원 에드피아에서 요구하는 거는 짧은 쪽이 세로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바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는 모두 선택이에요.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창에 들어오셔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컨트롤 T를 누르면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90도로 딱 알아서 회전이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A와 컨트롤 C 눌러주신 다음에 이 창에 다시 와서 컨트롤 V를 누른 후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주고 자리 옮긴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마지막 꽃다발 이미지도 컨트롤 A,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다시 이 창으로 오셔서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T 누른 다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회전시켜주고 원하는 곳에 안착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Shift S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저장한 상태로 다시 성원 에드피아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추가를 누르세요. 파일 추가 누르시고 아까 그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열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PSD 파일로 주면은 알아서 인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주문할 때 성원 에드피아가 좀 저렴하고 무광 코팅도 무료로 해줘서 좋긴 한데 단점이 조금 재단이 직각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안내문에 보면은 1-2mm 정도는 분량으로 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1-2mm 때문에 지금 속상한 건데 분량이지만 환불이나 이런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여기 파일 관련 메모 작성 칸이 있어요. 여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적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불만을 전화해서 토로했을 때 그럼 나중에 파일 관련 메모 작성란에 자세히 해주시면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적으세요. 뭐 재단 시 직각을 꼭 맞춰 주세요. 파일 이미지 안 밀리게 부탁합니다. 포장 시 눌리지 않게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담으면은 17,820원 해가지고 주문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20,120원을 입금하라고 나와요. 택배비가 2,300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주문 신청을 누르시고 입금을 하시면 며칠 후에 배송되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굿즈 스티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